자, 영상 해킹 들어갑니다. Let's go! 자, 잠깐 스톱! 여기 이 장면 일단 드록이 탄창이 4발입니다. 와우! 스타 파워로 인해 탄창이 4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 건졌고. 안녕하세요. 여름 업데이트 브롤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렸고.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어로 브롤토크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롤팀의 게임 아티스트 규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 매니저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브롤러, 메카스킨, 로봇스킨, 그리고 새로운 X가 등장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새로운 땡땡땡땡! 기대합니다. 먼저 신규 브롤러 틱부터 알아볼까요? 네, 틱은 일반 공격으로 여러 개의 지뢰를 발사하고 이 지뢰는 일정 시간 지나거나 적이 접근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특수 공격으로는 틱의 머리가 미사일처럼 날아가는데요. 이 추적 폭탄은 자동 유도 기능이 있지만 적에게 닿기 전에 공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 파워는 다른 브롤러보다 체력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일반 공격력은 896, 그리고 궁극기 데미지는 2800이네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죠? 네, 트로피 4000점을 달성하시면 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메카랑 로봇 스킨은 뭔가요? 여름 기간 동안 메카 크로우, 메카보, 로봇 스파이크, 그리고 로봇 마이크 총 4개의 스킨이 추가됩니다. 이번 스킨은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한번 써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회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도 있을까요? 네, 현재는 500점을 넘으면 시즌 종료와 함께 트로피가 초기화되는데 앞으로 500점을 초과한 트로피는 스타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이 스타 포인트는 새로운 상점에서 다양한 색상의 크로우 스킨 또는 메카보 스킨 등의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한정판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타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첼리 버프는 아니지만 타라 리모델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브로스타즈 채널을 구독하세요. 끝인가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영상 해킹 들어갑니다. Let's go! 자, 잠깐 스톱! 여기 이 장면 일단 드록이 탄창이 4발입니다. 와우! 스타 파워로 인해 탄창이 4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 건졌고. 자, 두 번째, 포코가 궁을 쓰는데 사실 다이너 쪽으로 궁을 안 써도 됐거든요. 굳이 쏘았다는 것은 아마 딜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 죽은 건 달리에서 죽은 게 맞아요. 확대해서 보니까요. 레온의 응신 치유랑은 600이다. 피통이 600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와우. How do you say let's brawl in Korean? In Korean, 브롤 한판 할까? 바로 한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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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판할까? 브롤 한판할까?